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살맛 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포쿡톡의 우채연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에 힘쓰고 계시는 우주희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공부방 독서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주희입니다. 처음 독서 지도를 시작할 때는 저희 집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작년 9월에 3번에 공부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학원 끝나고 마치고 먹던 이 떡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뉴 이렇게 라볶이로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아, 네. 좀 괜찮으세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까 떡볶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 시켜 먹고 하거든요. 아, 공부방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가 봐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친구들한테 오늘 군포쿡톡에 출연한다고 얘기하니까 출연하면 꼭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네, 려은이랑 지민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려은 학생, 지민 학생 보고 있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방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살펴보시던 자료들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만든 걸까요? 네, 맞아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연계 독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업을 새로 짜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이 커리큘럼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공부만 배우는 보습학원이랑도 좀 다르고 또 그냥 독서 방법만 지도하는 그런 속독학원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커리큘럼을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도서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확장해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자연 교과서에 보면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중에서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저희 공부방에 온 친구들은 다시 한번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동화책을 읽고 땅이 식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그리고 땅이 동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책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땅은 인간에게 정복의 의미기도 했었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이렇게 학습과 독서를 연계한 그런 커리큘럼 방식인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신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회사에 소속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에게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거든요. 독서법이라든지 육아법이라든지 뇌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에게도 직접 대입을 해보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어머님들께서 네. 자기 아이들도 독서 지도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을 찾으시는 학부모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학부모분들이 하는 그런 자녀 고민, 교육 고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부모로서 같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반대로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키워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해답을 독서에서 찾으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을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책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를 독서 교육을 시킬 때도 물론 도움이 됐고 제가 공부방을 열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인데요. 바로 이 낭독혁명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독서를 잘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잘 네. 설명되어 있는 책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엄청 많이 해놓으셨어요.
엄청 꼼꼼하게 읽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군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립도서관도 많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도서관 자주 가세요? 네, 저는 산모도서관의 어린이 가족실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자주 이용합니다. 그럼 혹시 그림책 꿈마루는 다녀와 보셨나요? 시청 옆에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직은 가보진 못했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볼 예정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의 결과물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네. 여름방학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서울 용평구의 한 도서관에서 부모 강연 문의가 와서 10월부터 제가 출강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 교육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주희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여러분이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쿡톡의 우채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